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요리는 제육볶음입니다. 제육볶음에 들어가는 재료에는 첫 번째 돼지고기 300g, 삼겹살 150g, 목살 150g, 양파, 양배추, 당근, 파, 소스에는 깨, 설탕, 참기름, 간장, 마늘, 고춧가루, 고추장, 물엿이 필요합니다.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식용유 불러주시고 마늘 티스푼으로 2개, 양파 40g, 당근 40g, 그리고 양배추 40g, 야채만 넣고 일단 볶아줍니다. 야채는 볶음 요리에는 야채는 다 두껍게 썰어 주셔야 돼요. 아니면 나중에 다 물러지기 때문에 먹을 때 식감이 좋지가 않습니다. 어느 정도 야채가 볶아졌으면 돼지고기 300g을 넣어줍니다. 돼지고기는 0.2cm에서 0.3cm로 잘라주시면 좋고, 생고기는 자르기 힘드실 거니 냉동실에다가 살짝 얼렸다가 써시면 편하실 거예요. 그리고 고기 볶으실 때는 센 불에다가, 그래야지 돼지 냄새가 없어지기 때문에.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은 고춧가루를 티스푼으로 2개 넣어주고 다시 센 불에다가 볶아줍니다. 다음으로는 간장 큰수저로 하나, 그리고 고추장 2수저, 넣고 한 번 더 잘 섞일 수 있도록 볶아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탕이랑 물엿. 물엿은 음식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기 때문에 더 먹기 좋아 보이게 만들어줘요. 그리고 참기름. 참기름은 꼭 마지막에 넣으셔야 돼요. 이 고소한 맛을 나게 해주는데 센 불에다가 볶으면은 냄새가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 넣어주시고, 제일 마지막엔 파. 한 5g 정도? 여기서 한 번만 휘저어 주시면 제육볶음이 완성됐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예쁜 접시에다가 담아주시고, 제육볶음이 완성됐습니다.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.